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는데 빈소에 최진봉 교수님, 빈소에 예. 굉장히 낮은 분이 이제 조문을 했는데 예. 유지태 씨가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유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자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본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또 본인이 아끼고 있던 돈 이걸 합쳐가지고 예. 그 돈을 기부를 했어요, 사회에. 2억 원 이상을. 그 기사를 보고 유지태 씨가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하고 관계를 맺게 됐고 그래서 예. 본인 결혼식에도 위안부 할머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초청을 했고 또 뭐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위안부 할머님도 만나 뵙고 이러면서 아마 이제 그전에도 평소에도 위안부 할머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 김문자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직접 찾아가서 조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유지태 씨 하면 부인과 함께 사회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결국은 본인이 평소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정말 모범적으로 예. 사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서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은 참 배우로서 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식에도 하객으로 초청할 정도면은 예. 정말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본인 그 김효진 씨하고 예. 유지태 씨 결혼할 때 그 김군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그 나눔의 집 그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뭐 하객으로 초대를 했고 그리고 지난 2012년에 그 김화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예. 유지태 씨가 촬영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촬영을 즉시 중단하고 바로 빈소로 달려갔을 정도라고 하니까 확실히 유지태 씨가 굉장히 평소에 이 할머니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유지태 씨가 직업은 배우고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그냥 그게 자기 직업이 연예인이라서 그러니까 배우가 직업이니까 영화에 출연을 할 뿐이지 예. 연예인으로서의 삶 스타로서의 삶, 이쪽이랑은 거의 맞아요. 거리가 먼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영화에서 나는 직업으로 나올 뿐이고 실제 생활 안에서는 내 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나누고 뭐 기부도 하고 어려운 분들 있으면 찾아가서 뵙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예. 유지태 씨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그런 어떤 가문의 예. 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지태 씨도 그 연예인으로서보다는 사회에 어떤 책임을 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내가 김효진 씨인데 이 변호사님 김효진 씨도 보니까 결혼 전부터 뭐 다른 종류의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보면 월드비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예. 여성 연예인들이 특히 월드비전 통해서 이제 후원하는 아동들을 후원하는 게 여성들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거기 이제 관련된 여성 연예인들이 아마 그 저기서는 말을 다 안 해주실 텐데 참 많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유니세프 같은 데도 많이들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예. 아마 김효진 씨가 결혼 전부터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결혼 당시에도 축의금 일부를 또 미얀마의 학교 설립 비용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 뒤에도 이제 현판 전달이나 나무 심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월드비전 통해서 그 후원도 하고 이런 활동을 예. 하는데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후원 활동을 하면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보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소방서 행사 때 유지태 네. 씨가 왔었거든요. 같이 갔었죠. 이제 유지태 씨가 그 소방관으로 나오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인연이 있었고 또 평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아마 예. 이제 주변에서 아는 분이 문 대통령 행사할 때 함께 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날 중요한 얘기를 문 대통령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소방관 초호 개선도 예. 해야 됐고 결혼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소방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신혼여행 보내주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소방관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미담도 전해지는데 그 자리에 같이 할 만큼 이제 유지태 씨가 저런 예. 일들에 앞장서 왔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을 상대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지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네, 활동한 중이죠? 2000년대 리베라메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해보신 어때요? 네, 소방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걸 잊지 않고 그 이유도 보니까 뭐 챌린지고. 네, 소방관 구호 챌린지, 챌린지. 예, 예, 하게 되면서 제가 조금 더 소방관 여러분들이 처우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런 일련으로 이제 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유지태 씨도 인기가 많지만 김효진 씨도 한때는 굉장한 청춘 스타였거든요. 그렇죠. 예. 김효진 씨가 2000년대 초에 잡지 모델로 그렇죠. 길거리 캐스팅 비슷하게 데뷔를 해가지고 당시에 김효진, 신민아, 뭐 이렇게 저 김민희 씨 세 명이 뭐 그 N세대를 대표하는 N세대 하이틴 청춘 스타 이런 예. 식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당시에 그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라는 CF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동통신 그쵸 예. 그때 오락가락하는 남자가 원빈 씨였고 그다음에 그 친구의 친구를 뺏는 사람이 김민희 씨였고 아. 뺏기는 사람이 김효진 씨였고 그렇게 해서 세 명이 CF를 네. 연작으로 찍어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네. 김효진 씨가 당시에 그렇게 톡톡 튀는 좀 자유분방하고 그 뜻은 뭐냐면 사회적 의식은 별로 없고 그냥 내 개성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성세대는 네.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김효진 씨가 전혀 그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사회적 책임의식적으로 굉장히 눈을 떠가지고 아주 일찍부터 기부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걸 하고 예. 유지태 씨가 김효진 씨하고 가까워진 이유가 바로 그러한 기부라든가 봉사라든가 동물보호라든가 이게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맞아서 그때부터 두 사람이 매력을 느꼈다고 하니까 예. 심지어 똑같은 클래식 곡을 둘이서 우연히 들었는데 둘 다 그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가까워졌다고 하니까 그때 그 신세대 스타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예. 뭔가 좀 성숙한 그런 어떤 내실이 김효진 씨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김효진 씨 복귀 계획이 없나요? 김효진 씨 그 유지태 씨가 예.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둘째 나올 생각 없느냐고 하니까 예. 둘째보다 내 아내 연예인 활동 배우 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유지태 씨는 아마 김효진 씨의 복귀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 그러면. 최근에 저기 뭐야 김희선 씨도 엄청나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요즘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계에서 주부 이 배우들을 향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김효진 씨의 복귀도 거의 뭐 시간 문제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작품을 더 보고 싶다. 그러니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효진 씨도.